다시 해볼까요? 네. 자, 2악장입니다. 2악장은 프롬이라는 철학자의 존재의 철학, 잘 보입니다. 우리가 1악장에서 BTS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 속에 들어있는 삶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봤죠. 그런 그의 메시지를 철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제목은 손냐 존재냐. 자, 이 프롬이죠. 에릭이 프롬. 이 사람은 20세기에 산 철학자고요. 태생은 독일이에요. 독일 태생인데 주로 활동은 미국에서 활동한 그런 철학입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있어요. 비판 이론을 주로 다루는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에 속해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마르쿠제라든가 아도르노, 뭐 호크하이머 뭐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활동했던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존재냐 소유냐 소유냐 존재냐 라는 책입니다. 물론 뭐 사랑의 기술이라든가 그런 책들도 굉장히 유명하죠. 자,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소유할 수 있을까? 사랑은 사물이 아니라 사랑은 행위일 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랑은 사물이 아니라 사랑은 행위. 네. 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우리 그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삶의 행위 중에 하나니까요. 사랑이 사물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고, 사랑이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은 뭘까?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BTS의 그 다이너마이트, 에서 살펴본 내용, having, 뭔가 가진 것, 소유죠. 이것을 중시 여기는 그런 삶의 태도와, 그리고 being, 존재죠. 행위나 혹은 경험,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그 삶의 태도. 이 둘이 사랑에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을 마치 사물과 같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시련을 당했을 때 시련이란 말은 사랑을 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련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사랑을 사물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 실현이라는 것이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걸로 사랑을 생각해야 실현이라는 것이 가능하죠.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현, 실현이 뭘까? 실현이라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흔히들 우리가 실현을 했다 하면 물어봐요. 도대체 무엇을 잃었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그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잖아.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일종의 뭘로 생각합니까? 사물화 한다 할까? 사물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현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을 잃었다. 근데 만약 사랑을 그런 것이 아니라 얻거나 잃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위라고 생각한다. 사랑은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이룰 수는 없죠. 행위는 행위하는 순간, 그죠? 행위만 있을 뿐이지 그것이 무슨 우리가 어디다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잖아. 아까 그 서울대학생들이 진로 얘기를 하면서 노래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음악을 하는 거. 행위를 중요시 여기면 음악 행위를 하는 그 행위만 있을 뿐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음악, 노래라는 그 이 소유물, 사물과 같은 어떤 것, 그게 음악은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랑이 행위, 사물인지 행위인지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사랑만 그런 것은 아니다. 사실 우리들 삶의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삶은 이런 것 저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삶은 행위의 모음이다. 연속인 거죠. 행위만 있는 거지 삶에는. 네. 그게 무슨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고 하는 것들은 없는 거죠. 삶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요? 삶을 어디에 모아놓은 창고 같은 게 있나요? 없잖아요. 네. 삶은 그냥 행위만 있을 뿐이지. 네. 우리가 어디 가서 창고 같은 걸 열어서 차곡차곡 쌓아놓은 삶을 찾을 수는 없어요. 아니 교수님, 자서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누구 뭐 전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삶이 아니죠. 삶을 기록해 놓은 거지 삶 자체는 아닙니다. 자, 사랑을 사물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정복한다. 그렇죠? 마치 그래서 뭐 등산을 비교한다라면 등산을 사물과 같은 어떤 것으로 본다라면 정상에 올라가야 그래야 비로소 등산이라는 것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등산을 하나의 행위로 생각을 하면 산을 정복한다라는 말을 쓰지는 않죠. 그냥 등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등산한 행위 그리고 등산 그 경험 이게 중요한 거죠. 산을 올라가다 정상에 가지 않고 내려와도 등산을 한 거죠. 아까 진로 얘기를 했지만 음악하는 거 그걸 해서 뭐 큰 인기를 끌어서 뭐 대단한 어떤 이 스타가 되지 않더라도 그 음악 행위를 한다 혹은 했다라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잖습니까? 마찬가지죠. 자, 이 그렇다면 그 만약 사랑을 사물처럼 여기는 사람과 혹은 사랑을 행위라고 여기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 칸트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게 뭔가? 아름답다. 그래서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은 뭘까? 그래서 흔히들 아름다운 사랑은 사랑의 어떤 이해관계, 사랑을 통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사랑이 이 아름다운 사랑이죠. 예를 들어서
뭐 아름다운 어떤 멋지게 생긴 이성을 뭐 여자든 남자든 본다고 합시다. 그때 우리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아, 저 사람은 내가 가져야지 이런 이 판단을 내리면 그게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하려면 그런 어떤 성취에 대한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그 이해관계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로 순수하게 그 경험에 우리가 몰입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사랑을 한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뭐 사랑뿐만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저 여행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뭔가를 얻는 것, 소유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여행은 여행 가면 늘 사진 찍기 바쁘죠. 인증샷을 남겨야죠.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여행은 얻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라도 더 보려고 사진 찍진 않아도. 자, 이런 이제 태도로 여행을 하는 거고, 만약 어떤 소유가 아니라 존재, 행위나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이 하는 여행은 사진을 찍기보다는 그걸 체험하거나 경험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책이나 아까 책 얘기를 했는데 소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뭔가를 가진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책을 많이 소장하려고 하죠. 그리고 존재 혹은 행위나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책을 소장하기보다는 책을 읽는 걸 즐기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들어가면 책을 읽는 걸 즐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유 좀 더 소유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존재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읽을 때 줄거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줄거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좀 더 소유 지향적인 사람. 책을 소장하는 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보다는 존재 지향적인데 그럼에도 줄거리에 늘 신경 쓰면서 그리고 여러분 그 책 읽다 보면 자꾸 얼마 남았나 자꾸 이렇게 넘겨보는 사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주로 소유, 성취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경향이 강한 사람들 대신 존재 행위나 경험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 줄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얼만큼 읽었는지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이야기에 빠져들죠. 몰입하죠. 책뿐만 아니라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를 딱 보고 있으면 이 줄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줄거리인지 여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런 그 존재나 행위나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그 영화에 푹 빠져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죠. 이 소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결과죠. 결과나 소유, 성취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뭔가 내가 이기려고 해요. 지금 대화 상대보다 내가 더 낫기를 바라는 거죠. 이 대화에서. 근데 존재나 행위나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이기고 지고에 관심이 없어요. 그 이야기에 빠지죠. 그래서 이야기 자체를 즐기죠. 이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내가 소유를 혹은 성취, 결과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존재, 행위, 경험, 과정을 중요히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늘 평소에 쓰는 말들이 어떤 말들을 주로 쓰느냐, 명사를 많이 사용하느냐, 아니면 동사를 많이 사용하느냐, 이걸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드림, 꿈꾸다 라는 단어를 통해서 I dream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I have a dream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꿈을 가진다, 직역하면. 뭐 꿈을 꾸다, 우리말로도 사실 꿈을 꾸다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고 꿈을 늘 목적어를 써서 꿈꾸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한다라고 쓰는 사람이 있고 사랑한다라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네.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식사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이 차이가 주로 명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소유, 결과, 성취, 성과 이런 것들을 보다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대신 이 명사보다 동사를 즐겨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존재, 행위, 경험, 과정 이런 것들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가 소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 정체성과도 관련을 짓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에 빗대어서 표현하면 나는 소유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가 되는 거죠. 나의 존재는 나의 존재의 특성을, 정체성을 특징 짓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라는 것, 내가 누군데? 라는 걸 보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벤츠를 타고 오는 거죠. 혹은 람보르기니를 탄다든가, 혹은 자동차가 아니면 여기 목걸이를 6천만 원짜리, 8천만 원 아닙니다. 4천만 원도 아니고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있어 보이죠. 자기 존재를 이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 혹은 규정하는 그 기준이 바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이게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직위도 마찬가지죠.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장관이다, 내가 국회의원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흔히들 사람들이 제일 분노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기 몰라줄 때. 아니 내가 누군데? 그 대우를 안 해준 거야, 몰라주는 거예요. 이럴 때 제일 흥분하죠. 그래서 뭐 폭력 사태도 나고 막 이러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나를 뭐와 같이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나를 같이 보는 거예요. 내가 벤츠를 타고 있으면 벤츠가 곧 나인 거죠. 내가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하고 있으면 그 목걸이가 바로 나인 거죠. 자, 이런 식입니다. 그게 소유지향의 그 삶의 태도가 결국은 뭡니까? 나를 규정하는 나를 만듭니다. 나 됨을. 김강식이란 누군가 하면 김강식 그 자체를 무엇이 김강식 가움을 만드느냐 하면 바로 김강식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김강식 가움, 김강식의 정체성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슬로건을 얘기하면 나는 소유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근데 소비는 어떨까요? 소비는 소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유한 걸 비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소비를 지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비를 많이 즐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소유 지향의 태도와 반대되는 그런 그 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라는 것은 소유의 이 동전의 양면인 거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왜 벤츠를 사느냐? 벤츠를 소비하잖아. 그렇죠? 내가 왜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사느냐? 소비하느냐? 그건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이기 위한 방법이에요. 내가 많이 가지고, 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바깥에 내놓고 전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보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돈이 많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소비 행위를 하는 거죠. 그걸로서 자기가 이제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소유를 없애는 행위를 함으로써 소유, 내가 얼만큼 소유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방식. 그래서 결국은 소비한다는 것, 소비를 즐겨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소유 지향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소비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의 존재는 내가 하는 소비로 인해서 이 규정이 되는 거죠.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존재를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 그런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나는 행위한다. 또는 나는 경험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무엇을 통해서 보이느냐. 바로 행위를 통해서 보이죠. 혹은 경험을 통해서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차피 소비를 해야 된다라면 어떻게 소비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행복하냐. 물건을 사는데 소비하기보다는 경험을 하는데, 행위를 하는데 소비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소유 지향의 삶의 태도가 아닌 존재 지향의 삶의 태도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굴까?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이 살아왔잖아요. 김광식으로 살아가고 홍길동으로 살아오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누군가 물어, 김광식 걔는 어떤 애야? 라고 물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시면, 만약 그 대답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김강식 다움이라는 것이 지금 수십 년 동안의 이 결과잖아요. 근데 이 다움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나를 만든 건 뭘까? 내가 한 성취일까? 내가 무엇인가 얻은 어떤 소유?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사실은 그것보다는 내가 한 행위, 내가 한 경험들이 쌓여서 나다움을 만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김광식 누구야? 너 김광식을 알아? 라고 했을 때 김광식 다움을 아느냐라는 거죠. 김광식 정체성을 묻는 거죠. 그건 바로 김광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행동방식, 행동 스타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는 사고 방식, 어떻게 느끼는지, 느끼는 방식.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김강식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느낄까? 이걸 알아맞출 수 있으면 김강식을 안다라고 할 수 있죠. 김강식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김강식다움, 김강식임을 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이 행동 방식, 사고 방식,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로 수많은 행위들을 통해서 그런 방식들이 만들어진 거죠.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방식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누군가의 존재, 네. 존재를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위한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오늘날에 누군가의 존재를 만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 소비지향의 태도와 존재지향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이 시가 있습니다. 독일의 시인이죠. 괴테. 괴테가 발견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는데 그걸 프롬이 자신의 철학, 소유지향의 철학과 존재지향의 철학을 잘 비교해서 보여주는 시라고 자기 소유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 소개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 홀로 숲속을 걸었네. 아무것도 찾을 뜻은 없어. 그늘 속에 피어있는 작은 꽃 한 송이를 보았지. 별처럼 반짝이고 눈망울처럼 예쁜 꽃이. 꽃을 꺾고 싶었지만 꽃이 애처롭게 말했네.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꺾여 시들어 보여야 좋겠어요? 좋겠어요. 에, 우리 그 아름다운 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꺾어가고 싶죠. 꺾어가고 싶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꺾어오는 사람이나 꺾어오지 않은 사람이나 처음에 문득 든 생각은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사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소유를 지향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몸에 배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름다운 꽃을 보면 꺾어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게 아름다운 꽃을 보면 꺾어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그 마음을 그걸 즐기는 거죠. 그 아름다운 꽃을 보는 그런 행위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거기에 푹 빠져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 존재지향의 삶의 태도가 몸에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그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뭐 여인이라든가 를 봤을 때 혹은 아름다운 사람, 멋진 남자를 봤을 때 우리 느낌이 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건 이제 소유지향의 삶의 태도가 몸에 밴 사람이고 그냥 와 멋지다 아름답다 그리고 그게 너무 행복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이러면은 이게 뭡니까 소유지향이 아닌 존재지향의 이 삶의 태도가 몸에 밴 거죠. 자 이런 존재지향의 삶의 태도가 몸에 밴 사람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가장 부자예요. 모든 게 다 이 사람 거예요. 왜냐하면 봐봐요. 세상에 멋진 남자들, 멋진 여자들이 다 이 사람 거예요. 소유하려 들지 않으니까. 내 걸로 만들려는 생각이 추호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즐기는 거예요. 와 멋있다. 그리고 행복해. 내가 그 경험을 하는 순간. 그리고 그 경험이 중요하지.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근데 그 뭐 사람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이 아까 꽃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풍광이나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들을 봤을 때. 아 목걸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6,000만 원짜리 목걸이라도 딱 보고는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벌써 진 거예요. 세상은 정말 시기심, 질투심들이 막 나는 거죠. 아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남편을 보죠. 혹은 애인일까요?
딱 보여줘. 왜 이걸 너는 이걸 못해주냐 라는 식으로. 그래서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와 멋지다 저 목걸이. 그래서 그 자체로 어떤 소유에 대한 어떤 그 욕망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걸 즐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이 미술관에 가서 뭐 어떤 멋진 그 이 작품을 봤다고 합시다. 그럼 야 멋지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그래서 거기에 푹 빠져서 즐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얼마일까? 또 이 제주도에 가서 그 곶자월, 황산의 숲 곶자월이라는 게 있더라고. 조그만 도립 곶자월, 도에서 하는 큰 것도 있는데, 그 조그만 데 갔더니 그 해설하시는 분이, 숲 해설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다고. 질문의 특징. 어떤 사람들은 이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 숲이 개인 숲이니까 이거 얼마냐 여기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분위기에 취해서 이 감상하는 사람이 있고, 뭐 또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특징적인 게 저한테 와서 꽂히는 게 그거였어요. 얼마냐 묻는 사람과 그런 것에 관심 없이 그 숲을 즐기는 사람과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게 아마 소유지향의 태도가 몸에 배였는지 아니면 존재지향의 태도가 몸에 배였는지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이란, 프롬이 얘기하는 사랑이란 뭐냐, 혹은 삶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배려하고 알고자 하며 몰입하고 즐거워하는 생산적 활동이다. 사랑의 행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 몰입하는 행위. 그래서 그걸 체험하고 경험하는 행위. 그게 바로 사랑이고 또 진정한 삶이다. 그래서 자, 근데 이 프롬이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을까? 그게 뭐냐면, 프롬은 아까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속한다고 했죠? 비판 이론을 했던 사람들에 속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르크스를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프롬도 자기 철학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뭐 다양한 그 사상의 원천이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사상의 원천은 뭐 정신적 스승이겠죠. 철학적 스승은 마르크스예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자, 프롬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수많은 문제들이 바로 어디에서 생겨난다, 비롯된다고 생각했냐면, 사적 재산, 사유 재산 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조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적 소유를 없애면 되죠. 그게 원인이니까. 그리고 재산을 다 뺏어갖고 공유하면 되죠. 사회의 재산이라고 만들면, 그래서 이 것 내 것 없이 만들어 놓으면 자본주의의 혹은 자본주의가 낳은 그 사회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소련에서 1917년에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자본주의를 없애버리고 사회주의를 만들어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자본주의가 만들었던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됐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게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후로, 아 그게 제대로 된 사회주의가 아니라서 그렇다, 아, 가짜 사회주의라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프롬이 가만히 생각해 보겠대, 그게 좀 쌀비 같긴 하지만 그래도 사회주의다 그러죠.
그 사유재산이 없어진 건 맞다. 사실이다. 근데 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 프롬이 공헌금이 생각하다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원인은, 자본주의의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것만으로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충분 조건, 다른 조건들이 더 필요한데 그게 뭐냐? 인간이 삶에 대해 대하는 태도, 성향,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은 단순한 이 사적 소유라는 구조적인 원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천 년 동안 대풀이 되면서 우리 몸에 배인 거예요. 그것마저 우리가 덜어내야, 바꿔야 소유지향의 삶의 태도. 이걸 바꿔야 비로소 이제 사회의 문제, 소유로부터 비롯되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자, 이제 3악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예요. BTS의 노래 다이너마이트와 그리고 철학자 프롬의 존재의 철학을 한번 정리해보죠. BTS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에서 인생은 다이너마이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삶을 정말 행복하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다이너마이트처럼 살아야 된다 라는 얘기죠. 자, 어떻게 다이너마이트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폭발시켜서 스스로 빛나고 또 그걸로 세상을 빛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도 빛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도 빛나고 그걸로 세상을 빛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폭발해야 돼. 스스로 폭발하는 데서 무엇을 폭발시키냐? 나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폭발시키냐. 심지어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조차도 모든 것을 폭발시켜버릴 때 비로소 내 삶은 빛나고 내 이 빛난 삶으로 세상도 빛나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 프롬은 이제 그것을 철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랑 이야기를 하죠. 사랑은 사물이 아니라 먹거나 잃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시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 시련은 없으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왜? 사랑은 먹거나 잃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련이란 불가능하다. 시련으로 혹시 불안해하거나 혹은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고민들, 불안들을 거둬라 라는 얘기를 했죠. 왜? 사람은 얻거나 이룰 수 있는 사물이 아니라 사람 행위일 뿐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 프롬에. 그럼 사랑의 기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거예요. 아까 얘기를 했던 사랑은 사물이 아니라 행위다. 그럼 사랑의 기술, 행복한 사랑을, 멋진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기술은 뭐냐? 테크닉은. 사랑을 얻거나 잃으려고 잃거나 하는 그런 그러니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 자체를 즐겨라. 사랑을 해라.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 몰입하라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사랑의 기술이 엄청 팔렸어요. 근데 그걸 끝까지 읽은 사람은 든 거 같아요. 왜냐면 사랑의 기술 하니까 혹했어. 야, 이거 완전 테크닉을 내가 이 한 권만 읽으면 완전히 막 가사도가 빵치는 뭐가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딱 사서 읽었는데 한두 페이지 읽다 보면 우와
속았구나. 이게 뭐야? 기술은 어디 갔어? 사람은 어디 가고? 왜냐면 이런 근본적인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묻는 거죠. 사랑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거죠. 철학이란 늘 그렇잖아요. 무엇은 무엇이냐 하고 근본적인 그것의 어떤 본질이랄까? 핵심 이런 것을 묻는 게 철학이니까 그 사람들이 착각했던 게 뭐냐면 아 프롬이 철학자라는 걸 잊은 거예요. 예. 자 어쨌든 근데 그걸 꼼꼼히 끝에까지 읽은 사람들은 남는 게 있을 거예요. 정말 행복하고 멋진 사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기술을 얻었을 거예요. 그게 뭐 아주 얄팍한 어떤 테크닉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삶의 기술이죠. 예, 태도인 거죠. 삶의 철학이고 사랑의 철학이랄까? 그러니까 원래 제목은 사랑의 기술이 아니라 사랑의 철학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아마 출판사에서 바꾼 것 같기도 해요. 제목 잘 붙여서 뭐 엄청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 번역도 뭐 몇십 개국에서 번역이 되고 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잘 보여주는 신화가였죠. 미다스의 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저 사람 미다스고 딸이에요. 옛날 어느 나라에 그 미다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에 이 술 취한 어떤 노인네가 마을 시적고 다니면서 온갖 깽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 그 노인네를 잡아갖고 미다스 왕 앞에 데려왔어요. 이 노인 어떻게 좀 잡아. 근데 미다스 왕이 그 노인을 딱 보니까 보통 노인이 아닌 거죠. 이 노인이 누구냐? 바로 그 술의 신 디오니소스 그 신의 스승님도 실레노스라고. 그래서 딱 보고는 혼내주지는 않고 극진히 대접한 거죠. 그래서 돌려보냈더니 이 마침 스승이 사라져서 막 사방으로 찾고 막 힘들어하던 이 미다스 왕 아니죠. 뭡니까? 수르신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 신이 너무 고마워서 미다스 왕한테 소원이 뭐냐? 네, 들어주겠다. 이 미다스 왕이 좀 잠깐 생각하다가 옳지 이거다. 자 손만 닿으면 다 황금으로 변할 수 있는 황금이 손으로 만들어줬어요. 그게 미다스의 손이죠. 그랬더니 그 디오니소스 신이 잠깐 생각을 하다가 그래 들어주지 해서 들어준 거예요. 이제 예, 왕궁에 돌아왔더니 만진 것마다 돌멩이도 황금으로 변하고 뭐 나뭇가지도 황금으로 변하고 자기가 뭐 촛대 책상 할 것 없이 기둥 뭐 만지기만 하면 다 황금으로 변하. 신났죠. 근데 한참 이렇게 이 황금놀이에 막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잖아. 그래서 빵 먹으려고 딱 집으니까 황금으로 변해. 아, 또 목이 말라서 포도주를 마시려고 딱 했더니 황금으로 변해. 이야 그때 아차 싶었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안으려고 하니까 황금으로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땅을 치고 후회를 한 거죠. 자 이게 이제 미다스의 손이에요. 자, 그 디오니소스의 신이 술의 신이기도 하지만 기쁨의 신이에요. 근데 기쁨의 신이 그 미다스가 자기한테 이런 소원을 얘기했을 때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 기쁨은 황금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디오니소스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즐기는 그 삶의 행위 예, 그 경험으로부터 기쁨이 오는 것이지 예, 무엇인가를 황금이든 뭐든 소유하는 것으로부터는 결코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디오니소스는 알고 있었는데 이 미다스 왕이 어리석은 예, 소원을 이야기한 거죠. 근데 어찌합니까? 이 어리석은 것은 그래서 소원을 들어주기를 했지만
굉장히 씁쓸했을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기쁨은 황금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노래 부르고 춤추고 노는 데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삶은 스스로 사라지며 빛나는 다이너마이트다.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에겐 존재만으로 빛나는 삶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질문 있나요? 자, 질문이 없으면 퍼포먼스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여러분 질문이 없으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 어떤 그 예, 신이 여러분에게 뿅 하고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자, 이 지니 램프 그 요정은 세 가지죠? 세 가지만 딱 들어주는데 아니, 이 신은 다 들어준대요. 모든 걸 세 가지가 아니라 뭐 계속 무한정 너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준다. 자, 여러분은 그걸 선택할 건가 말 건가. 근데 빠꾸는 없어. 일단 내가 선택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뭘 원하든 다 이루어져. 네. 뭐 말로 안 해도 생각으로만 해도 그냥 다 이루어집니다. 자, 이걸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자, 한번 투표를 해봅시다. 난 받아들이겠다. 네. 아, 좋습니다. 그냥 내리시고. 아, 난 받아들이지 않겠다. 예,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왜 나는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왜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생각했는지. 예, 말씀하세요. 소유냐, 존재냐 하는데, 이제 저희의 사람 경험이나 어떤 이런 공부를 통해서 제 생각은 맞물렸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꼭 소유를 거절하는, 그러니까 어떤 뭐 집 같은 걸 안 좋아해도 뭐 어떤 다른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존재는 뭐 어떤 면에서는 뭐,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가지가 다 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진다 한들 좀 삶에 어떤 리듬이 없을 것 같고, 좀 작은 생각인지 몰라도 이게 예를 들면 부산 선생님 시에 안홈도 역겨움인가 하노라라는 시가 있어요. 어떤 시에 쭉 이어지는 건데 그 마지막 부분이 안홈도 역겨움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그 삶은 역시 그냥 리듬타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래야 삶 속에서 제가 이제 어떤 그런 나의 주체적인 생각을 이어가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아,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에는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래야 사는 재미가 있다. 예. 좋습니다. 또 선생님은 선택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혹은 선생님 먼저. 예. 그런데 이게 소유냐 존재냐 이게 좀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예. 양보를 했는데 예. 섞여있죠. 개인적이 아니라 예. 상호 보완적이라서 근데 돈 없으면 체험을 못하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여행하고 영화를 봅니까? 그게 저기 뭡니까? 그 불교적인 그게 노자적인 그게 중용의 입장이지. 이걸 막 자기 논리를 패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 막 그런 의뢰 장난스 어떻게 말하면 의뢰 장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갔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더라도 상호 보완적이에요. 소유가 없으면
내가 여행 가고 싶어 가지고 좋은 체험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여행 가서 이런 생각을 해서 세상은 정답이 없다. 예, 선생님.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거 되고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거 되겠다. 이렇게 세상은 정답이 없는데 우리 지금 이 문제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너도 그게 답에 저기 보면 질문이 아니다 이거죠. 질문이 아니다. 뭐 세상에 신이 있느냐 없느냐. 좋은 질문이 아니다. 그런 것처럼. 선생님 원하는 다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가정. 선생님은 가정 자체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만약 신이 나타나서 그런 제안을 한다면 내가 그 제안을 받을 것인가? 아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선생님 얘기대로 현실적이지 못한 이 가정이긴 한데 그럼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재미죠. 예, 선생님 혹시 첫 번째 소유와 존재 이야기는 지금 하시는 분하고 생각이 거의 유사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소유와 존재는 같은 말이다. 예.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했을 때. 예. 그게 이제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에릭 프롬만 해도. 옛날 그 시대가 지금 많이 변했어요. 예. 그 정도는 지금 다 알아요. 예. 다 알고 에릭 프롬 정도의 사이즈는 예. 지금 보면은 애기들 같아. 예. 지금은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예. 물론 우리는 철학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 밑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예. 사실 자기 철학을 이야기하게 되면 예. 빗대지 말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예. 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다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뭐 불교 이야기도 나오고 예. 여러 정체적으로 그리고 예. 지금 뭐 양자역학 이야기도 나오고 예. 그러니까 지금 물리학이 고도로 발전해 철학이 지금 물리학에 휘둘리고 있잖아요. 예. 요즘 철학이 없잖아요. 예. 왜 없느냐? 물리학이 찌물려가지고. 예. 물리학이 지금 100년 전에 저 양자역학을 아주 막 물려가지고 없다고 못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철학이 지금 빈곤하게 된 거는 예. 물리학을 넘어서는 예. 그 뭔가를 그 만들어내지 못했다. 서양사가. 불교나 이런 공양 철학에서는 나름대로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힘을 내고 있는데 예. 서양 철학은 지금 눈털을 못 넘고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예. 선생님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예. 그래야 돼서 번째 예. 만약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주느냐 예. 안 주느냐 예. 다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진다면 안 되는 것도 이루어지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리적인 법칙은 이제 지키겠죠. 그러니까 다 되는데 안 되게 하는 것도 될 거 아니에요. 안 되게 하는 것도 되죠. 그러니까 되는 거 다 해보고 다 하는 게 재미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근데 안 되면 참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걸 원하는 거죠. 네. 왜냐면 여기 저 조건은 원하는 게 다 되는 거니까 예. 안 되는 걸 원할 때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원하지도 않는데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바뀔 수도 있잖아. 바뀌는 게 안 된다고 아까 조건을 달았었죠. 바뀌는 건 안 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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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예, 지금 여기. 예. 저요? 예. 아 저는 두 번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면 너무 재미 없잖아요. 아 재미가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뭔가 의외성이 있어야 뭔가 사람이 어떤 기대감도 있고 또 뭔가 어떤 생동감도 있는데 다 되면 너무 시시하잖아 일단.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진다는 거는 일단 의욕도 안 나고 또 일할 의욕도 없고. 일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내가 활동을 안 하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게 다 원활하게 된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살아있다고 보기 어렵다. 예. 예. 지금 안 되는 걸 갖다가 원하는데 예. 심심한 이상 뭐 재미없다 그러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가 안 내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안 되는 것만 매년 보고 살다가. 아니에요, 되는 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많이 이루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는 게 있잖아요. 마음대로 안 된다. 아, 지금 노력을 해서 얻은 건데. 아니, 그러니까 마음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둘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기에 대한 기쁨은 있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얻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분. 자, 원하는 게 다 돼. 뭐 얼핏 생각하면 그걸 왜 마다 해? 어? 바보같이? 힘이 되는데. 아, 그럼요. 뭐. 힘이 되는 게 왜? 뭐든 다 되는데. 힘인데, 힘이 싫어요. 왜 이걸 마다 하지? 마다 할 이유가 있을까? 네,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재벌이 2세, 3세들은 마약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이게 원인일 수도 있어요. 원하는 건 다 되니까. 정말 재미가 없는 자, 심심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는 원하는 게 안 되는 걸림돌이 가장 큰 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만약 맛있는 그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고 합시다. 그럼 그게 뭐 몇십만 원 해. 한 뭐 백만 원 한다고 합시다. 아주 맛있는 스테이크. 근데 그걸 생일날 한번 먹자 그러면은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뭐 평소에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가고 어렵게 용기를 내갖고 백만 원을 탁 주고 스테이크. 뭐 이만하지도 않죠. 비싼 것들로 요만큼 한 입에 딱 넣으면 끝나는 그런 걸 탁 썰어서 먹어. 100만원짜리 너무 행복해.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재벌 3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뭐 몇천억 말도 안 되죠. 뭐 엄청나게 많죠. 그런 사람에게 100만원이라는 건 아무도 안 되죠. 그 사람이 그 똑같은 스테이크를 먹었을 때 느끼는 행복은 어떨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좀 다를 수 있겠죠? 네.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 포르쉐 그 뚜껑 딱 열리는 그거 한번 타보는 게 네? 그게 소원일 수 있겠죠. 어찌어찌 해갖고 그걸 마련해갖고 한번 타봐. 빌리거나 뭐 신나겠죠. 그걸로 막 드라이브 바닥에 너무 행복할 때는. 근데 이게 돈이 엄청 많은 사람한테는 집에 있는 게 그 다고 뭐 턱하면 뭐 내가 뭐 뭔 차를 타든 그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그 경제학에서는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 이런 게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뭐 초콜릿 하나 먹을 때는 아주 그냥 효용이 높은데 계속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먹다 보면 한 100개 먹으면 뭐 그 다음에는 오히려 역겹죠. 아까 저분이 뭐 아론도 역겹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예. 이게 어떤 그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걸림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물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대통령이 된다든가 뭐 아닌가 대통령이 될 수 있나? 돈을 어쨌든 근데 이렇게 원하는 게 자기 원하는 대로 될 경우에는 그 원하는 게 됐을 때 느끼는 그 이 행복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말한 그 상황이 이 미다스의 그 손과 좀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그 어둠이 있어야 빛이 의미가 있잖아요. 밝다라는 게 마찬가지로 안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의 어떤 기쁨이랄까 하는 것들도 커지겠죠. 우리가 지금 고통이라는 것 그리고 좌절이라는 것 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갖는 의미나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본 줄은 좀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힘들어해요. 지금 서울대 온 친구들이 더더구나 그런 것 같아요. 여태껏 안 되는 게 거의 없었고, 물론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다 자기가 원하면 다 이뤄냈거든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살다 보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때 한 번쯤은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내 삶에 안 되는 게 없다. 내 죽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건 다 된다. 아, 이거 되돌릴 수도 없고. 그랬을 때 내가 선택할까 말까 라는 고민을 하면, 아, 안 되는 것이 갖는 의미나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최고다. 아, 이건 아니죠.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그 안 되는 것, 고통이라든가 등등이 갖는 마냥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 철학 퍼포먼스예요. 네. 존재는 어렵다. 네. 제대로 존재하는 것은 어렵다. 자, 세상에서 가장 소유하기 어려운 건 뭘까? 세상에서 가장 소유하기 어려운 돈인가요? 정말 살아보면 참 남들 다 갖고 있는 게 돈인 것 같은데 웬 나에게만 없을까? 참 소유하기 어려운 게 돈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아니면 소유하기 어려운 게 사람일 수도 있죠. 혹은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죠. 친구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든 혹은 누구든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게 어려운 일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소유하기 어려운 것들. 뭐 마음까지 나오니까 얘기할 게 없어지네. 그죠? 하여튼 세상에 정말 소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뭔가를 가진다는 것은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난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가지는 건데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뭔가를 얻는다는 것, 이뤄낸다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얻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옆에 슬쩍 보면 남들은 정말 쉽게 잘 얻는 것 같고 이루는 것 같고 하면 화도 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자기 그럴 텐데 그렇죠. 그럼에도 또 사람 마음 얻는 거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어떤 물질적인 거 얻는 것 보다도 더 어려운 게 사람 마음 얻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세상에서 가장 소유하기 어려운 건 뭘까요? 가장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만족감, 자신감. 예, 젊은 사람들이 자신감. 존재는 존재는 어렵다 했으니까. 예, 자 봅시다.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 가장 소유하기 어려운 것은 그건 너. 네. 자, 나를 소유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소유하는 것. 네. 소유한다는 게 뭘까요? 네.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뭘 소유한다는 것은. 근데 그걸 정말 온전히 소유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뭘 소유했다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게 내가 소유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것도 소유해야 돼. 할 수 없는 것도 소유해. 그래 완벽해. 그래 완벽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어찌 보면 그게 나일 거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살다 보면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어. 그죠? 못 말려.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게 우리 삶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될까요? 무엇이든 그게 심지어 나일지라도 나 자신일지라도 소유하려 들지 말고 그것을 그냥 사랑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나뿐만 아니라 사람도 남도 마찬가지고 무엇인가 내 수단으로 삼아 어떤 소유하려 들지 말고 그 사람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의 어떤 인생을 서로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Dove is free. 너는 자유다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